네, 한국은행이 0.5%포인트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사실 이게 미국과의 역전금리 현상에 대한 우려감인데 사실 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고 네. 하면 또 여기서 우려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뭐 오늘 한국은행에서 50BP 인상을 예.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뭐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뭐 대출을 기존에 받으셨던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또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예. 한번 보면은 이 해당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뭐 기존에 국내 6월 소비자 물가가 6%가 발표가 되다 맞습니다. 보니까 전년보다 6%가 증가를 했었죠. 그러면서 뭐 외환위기 이후에 6.8% 수준 상승했던 것 이후에 뭐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번 한국은행의 이런 기준금리 상향에 대한 기조 자체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좀 되어 있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지금 현재도 코스피 같은 경우 0.6% 그리고 코스닥도 1.5%대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걸 보면은 선반영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을 좀 방어하는 움직임으로서도 시장이 해석하고 있지 않나라고도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원화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외국인 자본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런 현상, 이런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을 좋지 않게 보는데 이런 부분을 좀 방어하는 움직임이라고 시장에 해석해주면서 외국인 자본 이탈을 가장 좀 막아주려는 움직임으로서 해석하면서 실제로 오늘 외국인의 선물시장 포지션을 보면은 여전히 뭐 지금 현재에서도 약 2,700계약 이상을 매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예. 굉장히 좀 나쁘지 않게 저는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이 이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보다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는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체크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미국의 CPI 발표가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예. 발표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방향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지금 뭐 상품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고 있고 그에 선행하는 그런 뭐 상품 가격 인상 지표 이런 것들도 하락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리더라도 결국엔 잡힐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추후에 조금 더 우려감을 강하게 불어넣어줬던 경기 침체에 대한 방어 다시 말해서 뭐 양적 완화적인 이런 포지션으로 연준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뭐 시장을 떠나갈 때라기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더 버틸 구간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유보율이 좀 높은 기업 위주로 체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유보율 자체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건축이라든지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을 매각하면서 유보율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무조건적으로 높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강하게 부여가 되는 상황에서는 유보율 자체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응 여력이 높다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뭐 긴축이 강하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보율이 좀 높고 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는 그런 기업 위주로 체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좀 탄탄한 기업을 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쵸? 그럼 투자 포인트를 찾자면 지금 이 시점에서 실적 얘기들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최선호주를 꼽는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또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예. 시작이 됐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번 하반기에 전망치,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 위주로 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뭐 주가라는 것 자체가 실적을 대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가 낮다 이런 괴리율이 크다라고 하는 기업이 위주로 시장이 약할 때도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
기준으로 한번 시장을 체크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분기 실적들이 조금씩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전체적인 수치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난 8일 기준으로 S&P500에서 상장된 기업들의 2분기 순이익 자체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5.7% 증가한 걸로 발표는 됐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워낙 에너지 가격들이 강하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의 이제 업종 위주로 실적 전망들이 많이 올라간 건데 이 수치를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약 239% 수준으로 에너지 섹터 위주로 실적이 증가했고 사실상 이거를 또 반영을 시켜보면은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한 3% 수준은 감소한 수치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최근에 미증시 같은 경우도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와주는 걸 보면은 역시나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에 좀 촉각을 세우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뭐 매출액 같은 경우 77조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약 14조 원 수준으로 발표를 했으면 하면서 예상치에 준하는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됐다라고 예. 하면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뭐 시장 대비했을 때 막 낙폭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모습 거기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연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장은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실적주 위주로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스토리와 숫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스토리가 그렇죠. 있는 것도 좋지만 이제 결국은 숫자가 찍혀야 이제 그 기업의 성장성을 더 볼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 실적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삼성전자 강보합권이네요. 58,200원 흐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매수도 같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실적주를 볼 텐데 어떤 네. 종목들을 좀 볼까요? 옥석 가리기가 그래도 좀 필요하죠. 그렇죠. 예.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 대비했을 때 지금 주가가 과대낙폭 이 되어 있는 예.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기업은 첫 번째로는 이제 주당 순이익이 굉장히 높은 기업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하반기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기업에 좋아지는, 대해서 예. 네,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통신 장비용 뭐 인쇄 회로기판을 또 만드는 예. 기업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번 2022년 예상 EPS 자체가 약 1,010원 수준으로 증가율 자체를 보면은 약 거의 500% 가량의 증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시장 대비했을 때 그렇게 낙폭이 강하진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보통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 다른 기업들은 뭐 최소 30에서 50% 수준 하락했던 걸 대비하면은 이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전히 뭐 장기적인 이 추세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기업은 LNF입니다. LNF 같은 경우도 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2차전지 관련 기업으로 또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난 5월 23일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최근 시장 여파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주가가 약 20%대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큰 흐름상에서의 또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이 장기적인 추세선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나 시장에서는 실적 기대감이 있는 기업 위주로 그렇게 과한 낙폭을 보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업 같은 경우에는 STI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 대비했을 때 예. 주가의 하락폭 자체는 고점 대비했을 때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이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올해 이 STI 자체가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수주 잔고가 굉장히 증가하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 이제 실적 전망치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STI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가시화된 실적보다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될 실적에 주목을 해보시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기업 자체의 주가도 지금 현재 금일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 장기 평선을 다시 한번 장기 추세선을 돌파해 주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세 가지 종목 정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적이 점점점 좋아질 만한 그런 종목들을 그쵸. 좀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에 대비해서 주가의 낙폭이 좀 큰 종목들인데 이 중에서 최선호주를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좀 어떤 종목에 주목하세요? 저는 역시나 기본적으로 투자할 때 지금 당장 실적이 좋은 것 그리고 뭐 실적 대비 과대 낙폭인 예. 것을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지속적으로 실적이 뭐 턴어라운드한다거나 예. 앞으로 뭐 기존 대비했을 때 더 높은 수치로 상승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STI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TI요? 사실 STI가 7월 초반에도 14,400원 그러니까 찍고 지금 최근 네. 들어서는 조금 다시 올라오려는 힘들은 좀 보여지긴 맞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STI를 제가 어떤 관점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냐면은 기존의 사업 부문 자체는 그래도 양호한 실적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기업의 그동안 약세로 평가를 받았던 요인은 새로운 모멘텀들이 좀 부재하다라는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 R&D 투자를 뭐 300억 원 이상의 규모의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뭐 성장 동력을 마련을 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반도체 리플로우 장비를 이제 SK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에 성공하면서 지난 2021년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SK 하이닉스향 납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수주 잔고 자체가 지속적으로 뭐 1,000억 원대 수준을 기록을 하다가 올 상반기 1분기였죠. 1분기에 2,000억 이상의 수주 잔고를 이제 따내면서 굉장히 앞으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 증가의 실적까지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FC-BGA 현상기 장비에 대해서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한번 재무 상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올해 실적 전망치 자체가 지난해 3,200억 원 수준에서 올해에는 거의 4,200억 수준으로 컨센서스 상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난해 256억 원 수준에서 올해는 거의 420억 원 가까이 이제 기록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또 시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워낙 긴축의 움직임들이 정부 입장에서 강하기 때문에 유보율 자체가 탄탄한 기업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STI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 자체가 2,500% 이상인 것 대비했을 때 부채 비율은 72%. 상당히 지금 뭐 이런 강한 뭐 긴축 시기에서도 잘 버텨줄 수 있는 재무 건전성을 보유한 기업 중에 하나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 추세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엔 18,200원 구간대에 장기 이평성 구간이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요. 하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14,2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될 시에는 다시 한번 한 차례 이제 추세적인 이탈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TI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신성장 동력이 이제 주력산으로 계속해서 좀 진화하고 이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실적 부분들이 개선하는 그런 여력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기관 쪽에서도 9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수급적인 부분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4%대 상승이네요. 16,200원이고요. 목표가 18,200원, 손절 라인은 14,20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